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그랜저입니다. 이 차량 2015년 최초 등록된 2016년형 약 8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뉴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.6mm 나오네요. 45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.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고요. 현가 장치, 코일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.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.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습니다. 먼저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미션 쪽도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바디 프레임 앞바퀴 쪽 보시겠는데요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로어암과 타이로드 핸들, 활대링크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 말끔하고요. 볼 조인트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4mm 나오네요. 8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현재 적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 오일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교체 받으시길 권장드리겠고요. 왼편으로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.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엔진 오일만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고 있는데요. 수치 보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87,092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보시면요,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. 바로 앞쪽으로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후반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후반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됩니다. 그리고 기어봉 옆쪽으로 주차 감지 센서 확인되고 있고요. 열선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. 핸들 옆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.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셔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기어봉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핸들도 보시면 준수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. 시트도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요.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는데요. 자세히 보셨을 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.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 준수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. 사이드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. 도어 쪽 보시면 앞도어 쪽에 미세한 문콕이 있습니다. 이 부분과 손잡이 위쪽에도 살짝 문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 외적인 부분 큰 스크래치나 눈에 띄는 흠집은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리어 휀더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쪽도 큰 상처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대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. 아래쪽 사이드 실도 깨끗한 모습 확인됩니다. 사이드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랜저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조건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